날이 맞다가 흐려지기를 반복하는 요즘입니다. 최근 들어 비 소식이 잦은데요. 어제는 맑더니 오늘 하늘은 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 이내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점차 광주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 오후 6시 무렵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늘 낮 기온은 잠깐 내림세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6.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 8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비가개는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두 자릿수대로 껑충 오르겠고요. 계절을 약 한 달가량 앞서가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으로 공기는 매우 깨끗한 상태입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7.4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8도 안팎으로 오늘은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무원의 낮 기온 8도, 해남은 9도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7도, 순천은 9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주도 큰 추위 없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도 없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